잤어? 왜 목소리가 잠겼지? 감기야? 어? 코 좀 맹맹한데? 조심해. 지금 같은 환절기에 제일 조심해야 돼. 점심은? 알았어. 잘 챙겨 먹을게. 끊어. 사랑해. 준아나! 그, 안충 선생. 우리 동생의 그 사랑을 받아주시겠나? 왜 때, 뭐야, 너? 야. 왜? 너의 왜? 뭐? 걔라, 왜 가만히 안 둬? 넌 이거 뭔데? 어? 준아나, 비둘기님한테 전화 왔어. 야! 운전해! 다 죽일 거야? 손을 가방 안에 그 오빠 휴대폰, 아니, 내 휴대폰 있거든. 그건 꺼내줘봐. 아니, 그 휴대폰 꺼내가지고 끊어줘, 어? 오빠 휴대폰 여기 있어? 오빠. 야, 야, 전화 빨리 꺼내, 빨리 꺼내. 아니야. 전화 둬. 아니야, 전화! 꺼줘봐. 네, 안녕하세요. 예, 저는 김준환 씨 친구 이익준이라고 합니다. 네, 준환 씨가 지금 전화를 못 받아서요. 아, 실례지만 성함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직접 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고 싶은데 전화기를 가져가셨어요. 네. 오빠 그 집으로 갈게. 뭐 이유야 만들면 되지. 나도 사랑해. 사랑해. 야, 근데 너 이번에 꽤 오래 간다. 꽤 좋은 사람인가 봐. 안 어울려. 그 진지한 표정 따위 바꿔줄래? 빨리 올게. 늦게 와. 간만에 혼자만의 시간이잖아. 천천히 여유를 즐기라고. 그래, 오빠 진짜 늦게 와도 돼. 우주 우리가 잘 보고 있을게. 알았어. 적당히 해. 뭐 계속 닦고 한 군데만. 어이, 이익준? 왜, 김준환? 왜? 오늘 술 한잔 어때? 나 이따가 수술이 있어. 왜, 뭔데? 아니 뭐. 이런저런 얘기나 좀 할까 했지. 그럼 수술 끝나고 밤에 볼까? 오늘 강의 있어. 그래, 그럼 내가 이따 너네 집으로 갈게. 우주도 보고 싶고 그러네. 그래서 오늘 내가 우주 재워야 돼. 야, 뭐야? 뭔 일인데? 난리 아니야. 그냥 인생에 관한 이야기? 쓸데없는 얘기구만. 그럼 톡으로 해. 문자 남겨.